서울역 고층 빌딩 사이 섬처럼 고립된 이곳이 바로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인들은 요즘 몸 아픈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노숙인 진료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파도 갈 병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서울역 광장. 이곳에서 대로를 건너면 남산으로 올라가는 샛길이 나타납니다. 가파른 언덕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끼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건물마다 한두 평 넓이의 쪽방을 수십 개씩 만들어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노숙인 직전에 가난한 사람들 천여 명이 모여 사는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동자동의 밤. 두 다리를 절단한 박 씨는 밤마다 환상통에 시달립니다. 다리가 없어진 부분이 아픈 거죠. 그때 막 수술할 때 그 긁어내는 그런 통증. 아, 뼈를 긁어내는. 예. 그다음에 톱으로 막 쓰는 거 같은 통증. 또 칼로 달칼한 면도날로 촥 베는 거 같은 통증.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밑에로만. 그러니까 막 이게 잘 때도 막 다리를 쳐들고 막 하고 막 주무르고 그다음에 안 되면 또 일어나서 막 진통제 또 먹고 또 막 이러고 하다 그러다 보면 날 새고 그래요. 고통스러운 밤이 지났습니다. 박 씨가 사는 쪽방은 두 평 남짓, 그나마 다른 쪽방보다는 넓은 편입니다. 박 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사업에 실패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장비 포크레인 임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거절해서 IMF 때 이제 부도 나면서 아무것도 그냥 손에 남는 게 없이 그냥 싹 망하게 된 거죠. 그냥 쫄딱 망한 거죠. 그냥 그러면서 결국은 홈리스 생활을 가리다.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헤어졌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재기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노숙인이 됐습니다.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삶 자체를. 그냥 어차피 아무런 방법은 없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술을 뭐로 해서 막 그냥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막 먹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 차지찬 겨울에 차지찬 그거에 누워있으면 정말 내가 정말 살을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 스스로가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3년 넘게 이어진 노숙 생활로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에 발가락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2, 3일 한 번씩 잘라낸 거예요. 처음에는 발이 이렇게 있으면 새끼 발가락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잘랐고 그 다음에 밑에 있다 또 이놈 잘렸다가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르기 시작인 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라. 두 다리를 차례로 절단한 뒤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는 어디를 배경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요? 그걸 주한산 가을에 들어가서 제 들어가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주황산. 네. 언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는 많이 다녔었죠.
지금 이게 이제 잘 못하니도. 그림을 그리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술을 끊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았습니다. 장애인 미술 대회에서 특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나의 그 상처, 아픈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내가 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잠시라도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박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노숙 생활로 망가진 육 씨는 약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병원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잘린 다리로 힘겹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휠체어에 오르기도 힘이 듭니다. 갔다 올게요. 그나마 장애인 복지 택시를 안녕하세요. 이용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정작 큰 문제는 병원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은 공공병원을 비롯해 일부 지정된 병원만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울시 공공병원이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예. 지금도 외래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병원에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입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약계층이 지원 혜택을 받던 병원에서 밀려난 셈입니다. 네. 약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얼마나 드실 약이에요? 28일분요. 한 달치? 예. 네. 그래도 약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거 지금 두 군데 것만 그렇고 다른 배치도 있어서 약이 많아요. 아,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예,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박 씨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절단 부위 상처가 덧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다니던 공공병원을 찾아가면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민간병원에 갈 경우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비용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또 상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건 언제 생긴 상처? 이건 이제 요즘 조금 걷는 거 좀 운동하니까. 아, 걸으시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킨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게 이제 상처가 생기고, 이게 상처가 좀 깊어지면서 이제 감염이 되면 그때는 이제 심각해져요, 그렇게. 또. 지난해 8월에도 다리를 절단한 부위가 터지는 응급 상황이 예.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놈이 안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열이 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바로 응급처치를 안 하면은 다시 또 감염되면은 다리를 또 잘라야 되니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잘못해서 허벅지를 잘라야 되고, 진짜 허벅지에서 안 나왔으면은 아물지 않으면 결국은 더 자르러 올라갈 비가 없으니까 괜히 저의 생명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런 공포.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박 씨는 민간병원 세 곳을 찾아갔지만 열이 있어 응급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울 같으면은 응급실로 가더라도 그전에 응급실로 가면 바로 제 데이터가 또 있으니까 이런 증상을 보면 아 이렇게 이거구나 그러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응급처치가 늦을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응급처치 받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밤이 찾아옵니다. 동자동 골목에 부고가 붙었습니다.
또 한 명의 쪽방촌 주민이 세상을 뜬 것입니다. 박 씨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요 밑에 살던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해서 사망했거든요. 이때만 해도 괜히 좋았는데 이때만 해도 사망자는 55살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니 다 슬퍼하죠. 같은 동료들인데 그리고 속으로 다 울지요.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가족도 없이 쓸쓸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좀 빨리라도 병원에 가시시면 안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려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병실이 또 자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지연이 돼요. 그 언제 좀 더 있다 오라고 좀 있다 오라고 아픈 사람은 또 솔직히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시기적으로 이제 힘들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요. 한 해가 저무는 연말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사망한 홈리스가 최소 295명. 코로나 뉴스가 광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내 집 한 평 갖지 못한 홈리스들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잊힌 채 세상을 떴습니다. 서울시 중구 양동의 쪽방촌입니다. 보시다시피 빈집들이 즐비합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세입자들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이 일대 재개발 허가가 난 겁니다. 쪽방에서조차 밀려나게 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역 광장. 간병인을 하다가 거리로 내몰린 김씨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도 한 끼를 먹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식사 순서. 이렇게 10일 내오면 들어가는 거. 그 6시에 입장. 운 좋으면 받고, 운 안 좋으면 안 못 받고. 못 받으시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끼니 그냥 걸으시는 거죠. 네네.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없는 것일까요? 잘 길렀죠. 잘 길렀는데 아 그래도 걔들 친척이처럼 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힘을 마음을 못 피고 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왜요? 신경이 못 살고 우리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우리 애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 진짜 미치겠는데 어떻게 내가 차라리 엄마 없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사실 그래요. 나 찾지 말라고 내가 미안해서 내가 더 마음이 아파요. 기다리고 학교 다닐 때도 고생 많이 했는데 자녀들에게 노숙 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 한파가 몰아친 거리, 할머니가 이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청량리역. 노숙을 하던 청년 용호 씨를 돌봐주었던 은인 고 씨는 지금도 여전히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고 씨는 명예퇴직을 한 후 사업을 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빨리 들어갔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그 20년 이상 근속사들 명예퇴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사업 좀 한다고 뭐 한다 까불다가 좀 많이 까먹었죠.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전 재산을 날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막노동을 하다가 지난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또 굉장히 추워진대요. 네. 보셨어요 혹시? 네. 일기예보 봤어요. 내일부터 한 일주일 좀 추워진다고.
여름보다는 겨울이 밖에서 되게 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죠. 훨씬 힘들죠. 밤 12시 고 씨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역사의 문을 닫는 시각입니다. 아, 자러 나온 거예요. 잘 때가 요 밑에 내가 자는 데가 있어가지고 역사에서는 거의 12시쯤 돼서 문을 닫아요. 나와서 사시는 거 안 힘드세요? 아유, 무지하게 힘들죠. 자는 거, 먹는 거 뭐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뭐가 가장 힘드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는 게 문제죠. 자는 게? 네. 추우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거의 다 그래요. 뜨뜻한 데서 목욕도 한번 해고, 응? 뜨뜻한 방에서 한번 자는 게 소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스와 비닐을 깔고 침낭에 들어가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혹한의 밤이 지났습니다. 고 씨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한 번도 생계비를 지원받지 이거요?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옮기려고 동사무소를 갔어요. 그 고 시댁에서 또 뭐 주인이 뭐 써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산다 뭐 이렇게 도장 받아가지고 다 딱 쳐보더니 어우 말소됐네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벌금 내야 돼요. 그러더니 한 2만 원 돈 가져왔었어요. 한 하여튼 1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냐. 안 된다 이거. 돈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죽어도 없다는 거야. 그냥 희생을 하자 그러고. 고 씨에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은 없을까요? 고 씨와 함께 홈리스 지원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는데요. 상담 좀 받으러 왔습니다. 일단 잘 찾아오셨고요. 네.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럼 바깥에서 자는 거죠. 뭐 짐은 따로 없으세요? 가방이나 뭐? 아, 있어요. 거리 생활 하시는 것보다 왜냐면 특히 오늘 밤에 또 더 추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실내에서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그런 곳을 알려드릴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기초생활수급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임시주거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 씨에게 거주할 방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정보를 몰라서 찾지 못했던 복지 혜택입니다. 일단 잠자리만 저게 해도 절반을 해결한 거 아니야. 그 먹는 거야. 여기서 먹고 돌아다니면 되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고 씨도 노숙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중 주거급여로 받는 약 25만 원. 구할 수 있는 집은 쪽방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오 씨, 주거급여 25만 원으로 쪽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죠. 4년? 예.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아, 그 전에는 돈도 벌고 이랬죠. 강의사였습니다. 뭐 공부해가지고 뭐 면허 딴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당뇨 합병증이 딱 오더라고요. 한평 남짓한 쪽방. 두 사람이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합니다. 선생님, 아, 여기 앉아 계시고. 아, 선생님, 주무시는 곳이라 제가 알게요. 관계없어요. 더러움 빨면 되고. 배를 못 타시게 된 이유가? 그거는 인건비가 안 맞아 들어갔어요, 자꾸만. 예. 고급 인력들만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외국 필리핀이라든가 뭐 다른 선원들을 이용하고 있지. 예. 누우면 다리 펼 공간조차 없어 선반에 다리를 올려야 하는 쪽방. 그래도 이 방이 있어 노숙을 면했습니다.
그럼 이 자그마한 방이라도 참 바람 막아줄 때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보다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테레비도 있지, 요 세탁기도 있지, 냉장고 쫓겨난 거라도 있지. 이 작은 족방에서 오 씨는 음식까지 해먹으며 4년째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양이 좀 많은데. 이래봤자 한 7끼 먹으면 없어요. 7끼 정도? 예.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몇 번 끓여놓으면 더 맛있어요. 예. 아이고, 저 혼자서 뭐 좀 미안하네. 요즘 오 씨는 심란합니다. 이 집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조금 어수선하려고 그러 하고 있고, 예. 내년 되면 이제 팔려고 그러네.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년에 팔겠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대.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한 집 두 집 쪽방 건물이 팔리고 새 들어 살던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계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이쪽 동네가 지금 뭐 집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팔리나요? 아직은 팔지는 않았지만 팔 예정이에요. 아, 이거 개인이 사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지, 개인이 뭐하러 사요? 회사에서 다 샀잖아. 이쪽 동네를? 그럼 회사에서 이쪽 집도 사고, 이 끝에 집도 사고. 회사에서도 산 거지.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여기를 다 이제 재개발하려고? 네, 그럼 내 마음은 모르지. 그러려고 사왔지, 놔두려고 사왔어요? 오랜 세월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였던 양동 쪽방촌도 이제 몇 집 남지 않았습니다. 오 씨도 곧 이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이 옷도 팔리고 이 안집도 팔리고. 아, 지금 요 집 팔린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이 집은 지금 아무도 여기 안 사는 거예요? 안 살지. 네. 저 안집하고. 안쪽 집도 네. 그렇고. 오 씨의 전 재산은 아껴 쓰며 모아둔 500만 원.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이사 갈 수 있을지 오 씨는 막막합니다. 오늘 50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정부 자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개발을 일을 하든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뒷전이고 이 집도 오래됐고 이러니까 막 허물대가 됐고 이러니까 막 개발만 하려고 눈덩어리 눈이 벌겋지 여기 있는 사람은 뭐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걱정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이고 사람이 이사 간다는데 왜 걱정이 없겠어요? 첫째 어디로 가야 될란가 그것도 모르겠고요. 코로나 불황에다 한파까지 밀어닥친 혹한의 날씨.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힘겨운 겨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코로나 감염의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가혹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민낯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소리 지를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 심각한 위협이 닥칠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서울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 관련 조합 비리 제보를 받습니다.